한 시민의 노력으로 버스 요금이 인하됐습니다. 10년 넘도록 비싼 요금을 낸 건데 허술한 관리 체계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에서 인천까지의 시외버스 요금은 13,000원. 지난해 12월까지는 16,100원이었습니다. 현재 제천에서 안산까지의 요금은 14,400원. 다음 주부터는 13,000원으로 내립니다. 10%에서 20%씩 요금을 더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외버스 요금 체계는 국도와 고속도로 주행거리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제천과 경기도를 오가는 노선의 시외버스 회사는 지난 2001년부터 중앙고속도로를 일부 이용했지만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도로 돼 있는 면허를 고속도로로 경로 변경만 하려고 해도 그 걸치는 시군에 대해서 쪽 업체들이 그냥 일단 반대를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한해 수십 차례 인천과 제천으로 간한 시민의 노력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경기도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거친 끝에 시외버스 요금이 부당하게 비싼 것을 인정받고 요금 인하까지 이끌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30회 정도 제천을 방문을 하죠.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제천이 그 거리에 비해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금을 결정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는 10년 넘게 표한 장당 700원에서 3,000원 정도 요금을 더 걷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그 운행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상 그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뭐 저기 하는 게 기다려 확확하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이 씨는 필요 이상으로 책정된 요금 때문에 10년 넘게 손해를 봤다며 제천 시민을 중심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